자, 이번엔 루트를 어떻게 좀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할 건데요. A 루트 B의 꼴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말을 했죠. 자, 루트는 제곱이 있으면 나온다. 제곱이 있으면 나온다. 루트는 제곱이 있으면 나온다라는 건이전 단원에서 배웠었고요. 그러면 제곱이 있는 거랑 그렇지 않은 게 같이 있으면 제곱이 있는 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건못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은 이제 제곱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혼자 남게 돼요. 아니면 누가 이제 3의 세제곱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3의 제곱이랑 3으로 나눈 다음에 앞에 있던 3의 제곱은 제곱이 있으니까 3으로 나오고요. 뒤에 있던 3은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써주면은 딱 좋아요. 다시 한번 5의 제곱에 4의 제곱에 7이 있었다. 그러면은 5는 나가고 4의 제곱도 나가는데 7은 못 나가. 5, 4, 20 루트 7을 하고 마무리를 할수 있어. 이게 포인트죠. 이게 3 루트 3이고요. 요거는 2 곱하기 5 곱하기 5쯤 되려나요? 5는 제곱이니까 나가고 2는 못 나와.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루트도 마찬가지로 49는 7의 제곱이거든요. 여기 3이 있었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루트 7의 제곱과 루트 3. 이렇게 루트는 기호를 쪼갤 수 있어요. 나눗셈.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루트 a분의 b는 루트 a분의 루트 b가 되고, 루트 a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될수 있다라는 원칙 하나를 좀 잠깐 메모를 해 놓고 따라와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7의 제곱은 7이 돼서 나오고 3은 못 나왔어. 이렇게. 요것도 루트 81의 루트 10 생각하면 9분의 루트 10이 될수 있다는 거 좀. 긴 루트는 따로따로 이렇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45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면은 5, 9, 45죠. 그러니까 3의 제곱이 앞으로 3이 나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 80은 4 곱하기 20, 2는 5 곱하기 4. 4가 두개 있죠? 그러니까 4가 하나 나오고 5는 못 나와. 마이너스는 그냥 마이너스인 거고, 루트 36분의 루트 5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6분의 루트 5라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큰 루트는 루트 이렇게 쪼개지고요. 루트 36은 루트 6으로 변한다는 거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0.05는 100분의 5로 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루트 100에 루트 5가 있는 것으로, 그럼 요거는 1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루트 5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루트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루트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밖에 있던 걸 집어넣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루트 A의 꼴로 나타내어라 그랬지? 그러면 5는 원래 안쪽에 있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요. 2가 제곱이 되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4, 5, 20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5, 5, 25, 2 안으로 들어왔죠. 루트 하나로 25분의 2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한번더 똑같은 원리로 계속 얘기할게요. 안에 밖에 있던 2가 들어와서 2의 제곱이 되고 3분의 8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가 들어오면서 2의 제곱이 되고 4, 6에 24가 돼요. 이렇게 가능하고 3도 들어오면 9가 되니까 2고 18하고 루트 18로 정리해줘도 좋겠고, 2는 루트 4라고 얘기를 해준 다음에 루트 4분의 3으로 최종 정리합니다. 루트 5분의 2가 있겠고, 3이 들어오면 9가 되죠. 루트 5분의 2고 18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10이 있는데 2가 들어오죠. 그럼 4가 되죠. 그래서 이제 40이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밖에 있던 숫자를 루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고요. 밖에 있던 수를 루트 안으로, 또 안에 있던 걸 밖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면 좋겠어요. 이게 A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A 제곱이 되는 거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7에 4가, 2가 들어오면 4가 되면서 28이 되고요. 자, 여기는 3이 있는데 3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9가 돼서 39, 27이 되죠. 여기도 2가 있는데 4가 들어오면서 16이 되고 루트 32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1등, 2등, 3등 이렇게 이제 큰 것부터 나열하면 저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배치가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아까에 좀 이어서 유리화라는 주제를 좀 살펴볼 거예요. 분모를 유리수로 만든다라는 뜻인데, 분모를 유리수로 만드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긴 유리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가 유리수가 되도록 위아래로 똑같은 걸 곱합니다. 그럼 5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 루트 7이 아직 유리수가 아니거든요. 저것이 유리수가 되도록 위아래로 루트 7과 똑같은 사람을 곱해줍니다. 그럼 이거 곱한 건 7이고, 이거 곱한 건 루트 21이니까, 이제서야 분모가 유리수가 되었어요. 아까 무리수였는데, 지금은 유리수가 됐죠. 마찬가지로 루트 5 보면서 위아래로 똑같은 거를 곱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 5가 되니까, 5, 3, 5, 15. 루트 3에 루트 5, 루트 15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여기도 루트 6, 루트 6 이렇게 해주면 요거 두 개가 6이 되겠고요. 그다음 4, 6에 4, 루트 6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이게 바로 유리화예요. 분모를. 분자는 뭐 그렇게 이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미를 한번더 해볼까요? 이건 이제 두어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이걸 정리해서 2루트 5분의 2라고 하고, 2르니 약분할 거는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루트 5를 위아래로 똑같이 곱해가지고 5분의 루트 5이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루트 20분의 2니까 루트 20을 위아래로 곱하겠다. 그럼 20분의 2 루트 20이 되죠. 이런 거 정리하는 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2는 4니까 4, 5, 20이 됩니다. 5분의 루트 5가 아까랑 똑같이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만 쓰기만 한다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이 좋은 결과를 한결같이 얻을 수 있어요. 여기도 뭐 27이니까 3루트 3으로 정리를 하고, 18, 9, 28이니까 3루트 2로 정리를 해서 3은 일단 약분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루트 3을 위아래로 곱해주면 3분의 루트 6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방법들을 자유롭게 써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가 뭘 썼는데 잘안 됐을 때 쌤이나 이제 좀 이렇게 온라인, 쌤한테 온라인으로 좀 물어봐 주셔도 좋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꼭 받도록 하십시오. 그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런 방법도 있어라는 걸 샘플을 좀 보여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될 때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다 인정이 되는 거니까 꼭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게 이제 추천하고 싶은 거라서 얘기를 주는 겁니다. 자, 한번 더 해볼까요? 루트 24라. 4, 6에 24니까 2루트 6이 되겠네요. 그럼 먼저 이렇게 약분을 해놓고, 이제 루트 6분의 3이 됐는데, 여기다가 루트 6을 위아래로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럼 6분의 3 루트 6이 되고, 2가 되어서 2분의 루트 6이 됩니다. 루트 8 같은 경우에도 2루트 2로 놓고요. 여기 루트 2, 루트 2 해주고요. 2분의 2루트 6이라 말하고요. 이 약분해서 루트 6이구나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2를 위아래로 한번 곱해주고요. 루트 3도 위아래로 한번 곱해줍니다. 그럼 6이 되겠고, 5루트 6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21 같은 경우에 37에 21이기 때문에 루트 3, 루트 7이고 밑에 루트 2, 루트 7이 있다고 보면 똑같은 건 약분돼서 사라지죠. 남은 사람들을 가지고서 루트 2에 루트 2 해줍니다. 그럼 2분의 루트 6이 되겠고 마무리가 잘된 걸로 볼수 있겠죠. 쌍쌍 기억하세요.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위아래로 곱해주면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뭐 쌤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약분한다거나, 루트 8을 2루트 2로 고친다거나, 또 루트 24를 2루트 6으로 고치는 등등의 작업을 좀할 수는 있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